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교재 28페이지 업무 범위 요 문제를 논하는데요. 자, 일단 이 문제가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세 가지 측면이에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뭐냐?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그냥 말로 읽으면 안 돼. 이게 의미가 와야 돼. 종별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그 종별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한이 있냐는 거야. 예를 들면 중개인은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넘는 상가는 중개 못한다. 뭐, 이런 제한이 있냐는 거죠. 또는, 건물 가격 200억이 넘어갈 땐 중개 법인만 중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제한이 있냐는 거야.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제한 없다는 거예요.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뤄지는 제한의 문제는 있다는 거야. 왜?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외는 특수법인이요. 특수법인은 자신의 업무 관련 부동산에 제한됩니다라는 게 특수법인의 제한이야. 특수법인은 모든 부동산이다, 업무 관련 부동산이다. 그래서 농협은 뭐만 중개한다? 이게 답이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농협은 농지의 매매만 중개할 수 있다. OX. X야. 어디 농지의 매매만이야? 농지만 매매, 임대차 중개 다 가능해. 농지만입니다. 농지의 매매만이 아니라는 거요. 농지는요, 전세권 같은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임차권 같은 게 성립이 돼요, 오늘날. 그래서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OX. 우리가 만자 들어가면 틀린 줄 알아? 그래도 저건 맞아. 농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역 범위의 제한이요. 자, 지역적 범위의 제한, 원칙. 대한민국 전국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주 시청 가서 등록을 했어. 원주 것만 중개해, 아니면 강원도 것만 중개해, 서울 것도 하고, 울릉도도 해. 예? 전국 거다 해. 등록을 어디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거다 해요. 원칙적으로. 전국이야. 북한 거 중개할까요? 못할까요? 예?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효성이 없죠. 북한 거 중개하려고 하다가, 이적단체 뭐 이런 걸로 걸려. 예, 원칙. 어디 거만? 전국. 그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개인의 경우는 사무소가 속한 시도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어디 것만 중개해? 시군구요, 시도요.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중개인, 원주에 복덕방 시절부터 해오시던 분, 그분은 춘천 거 중개한다, 못한다? 그래서 묻는 거야, 그래서! 시도할 때 시가 무슨 시야?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가 아니라니까. 춘천 거 중개 못해? 할수 있어요. 그래요. 원주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춘천보다 가까이 있는 저 밑에 제천 거 중개한다 못한다.
예? 못해. 왜? 거기는 저 충청북도 아니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언니 잘 이해가 안 가? 제천이 충북에 있는 거 몰라? 근데 왜? 응. 사무소 가서 간 시도 물건만 중개해.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개업공인 중개사는, 아니 중개인은 춘천 거는 중개해. 고성 거 중개 못해. 고성. 해. 근데 제천 거. 도가 다르잖아. 아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못 알아들 때 엄청난 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별거 아닌 걸 모르는 거야. 별거 아닌 걸. 그게 사무소 가속관 시도로 제한된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는 특례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시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선 타지역도 가능합니다.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시험에 저렇게 저 따위로 나오질 않는 게 문제야. 그러면은 개업국, 자,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시에는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니다. 그렇죠. 타지역 물건 중개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전국으로 확대된 거죠. 그런데 그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물건은 중개해 못해. 그러면 타지역 전국으로 확대된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확대된 거야? 아닌 거야?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거 기출문제야. 요건데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다고 해서 그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타지역 물건은 중개할 수 없으니까 전국으로 확대된 거다. 전국으로 확대된 건 아니다. 아니다가 답이야. 됐어요? 그 다음 관련 문제를 논해 봅시다. 자, 중개인이 예?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사무소 가속관 시도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일까요? 사무소 가속관 시도라고 하는데요. 그 업무의 지역 범위가 그죠? 업무는 중개 업무에 국한된다. 중개 업무 관련 업무까지 포함한다. 관련 업무까지 포함한다. 중개 업무에 국한한다. 중개 업무에 국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이따 이제 수업합니다. 14조 업무 중에서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분양 대행업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이 저기 원주에 있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여주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가가지고 분양 대행 업무를 맡아서 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왜?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야? 중개 업무에 국한돼야 돼. 여러분들 저게 무한정 확대되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인이라고 해봐. 뭐요? 중개인이야 내가? 여기 원주에 있는 중개인인데 나한테는 중개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업무가 뭐냐? 밥 먹는 업무야. 무슨 업무? 그러면 나는 밥 먹는 게 업무니까 원주에나 아니면 춘천에서는 밥 먹어도 여주 가서 밥 먹으면 큰일 나?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범위에서의 업무라고 할 때는 무슨 업무? 중개 업무에 국한되고 지역적 범위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업무정지 사유예요.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업무정지 사유가 다 되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업무정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업무정지 사유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 진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4개야. 그 4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명거지라는 이름으로 저랑 수업을 해요. 근데 그중에 거지의 지가 지역범위 위반 요거요. 이건 뭐다? 업무정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관련된 문제는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자 소속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가능해. 개업공인 중개사기 때문에 고용인으로서 소속을 둘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소속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요. 그럼 소속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도로 제한된다, 전국이다. 예?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 종이 주인보다 크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 노예하고 달라. 고용인이라는 개념이야. 고용인이 고용주보다 크랴. 그 뜻이야. 즉,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도 어떻다? 중개인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제한됩니다. 사무소가 속한 시도예요. 됐어요? 그리고 아까 봤어요. 중개인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때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무소가 속한 시도다. 감사합니다. 그거요. 자, 여기서 관련 문제 세 가지 했어. 기억 안 나죠? 정리해 봅시다. 칠판에 안 썼지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된다는 건 중개 업무에 국한된 것이지 결코 중개 관련 다른 업무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관련 문제는요. 중개인의 소속 공인 중개사 업무의 지역적 범위 역시 뭐다? 중개인처럼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14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14조 1항은요. 중개 법인의 업무 제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4조 2항이 있는데요.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입니다. 여기는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확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14조 2항에 적혀 있는 건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알선, 그 다음 매수신청, 입찰대리.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경매알선과 경매대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알선 그 다음 매수신청 입찰대리 해서요. 이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경매, 공매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에 써놓은 것으로 예전에는 이게 변호사 고유 업무였어요. 누구 업무? 이러던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투쟁의 산물로 이걸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이 경매 공매에 있어서 이거는 업무 제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못하던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업무가 확대된 거예요. 업무 확대 문제예요. 그런데 14조 1항은 여기하고 이 제목을 보면 여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14조 1항은 중개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누구? 법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건 다섯 가지가 적혀 있는데 다섯 가지가 적혀 있을 때 그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업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중개업 외에 다섯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여기 적어놓는 이 다섯 가지는 중개업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그거야. 이거는요. 법이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법 스스로가 여기 적힌 건 중개업이 아닙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 다섯 가지가 적힌 게 뭐냐면요. 첫째로는 주택 상가의 임대관리와 같은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를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적어놓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은 뭐가 적혀 있냐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도배, 이 사업체의 소개, 와 같은 부동산 용역에 알선 업무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는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이건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해야 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칠판을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예시기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는 예시규정이냐 아니면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은 제한규정이란 뜻은 요거 다섯 개 말고는 절대 못한다라는 그런 뜻 둘 중 안에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다? 자, 일단요 예시규정이라고 해봅시다.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개업의 중개법인은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예시규정이라면 그 얘기는 여기 보세요. 중개법인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경우는 저와 같은 예시규정이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적어놓은 게 없죠. 그럼 예시규정이라면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해 못해? 못한다는 게 돼요. 예를 들어놨다면. 왜? 아, 이게 예를 들어 써놓은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한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지만, 누구의 업무 제한이래? 중개법인의 업무 제한이래니까, 중개법인만 이런 거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예를 들어 저런 거 써놓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해 못해. 못하는 게 돼요. 반면에 제한 규정이라면, 중개법인은 이런 제안을 받는데 누구만? 법인만 제안받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안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저 업무도 하고 나머지 업무도 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요. 예를 들어 써놓은 거다 제안해서 쓴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한 규정이지 예시 규정이 아니에요. 중개법인은 요 업무 말고 딴 건 못한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저와 같은 제안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이 업무든 이 외 업무든 다 가능해. 무슨 규정이라서? 제한 규정이니까. 예시 규정이 아니라서. 그 다음 여기 적혀 있는 건 중개업이요 중개업이 아니요.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일반인이 저 업무하면 법에 걸려 안 걸려?
일반인도 가능해요. 일반인이 중개업하면은 3학년 2반으로 걸려. 3년 이하의 징역, 그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이건 중개업이니까 일반인도 어떻다? 가능해. 특수법인, 이 업무 한다 못한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특별히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걸 허용해줬어. 뭐 하는 걸? 이건 중개업이 아니야. 특별히 중개업하는 걸 허용했는데 이건 중개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은 뭐다?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시험에 이렇게 생각해. 아니 하물며 일반인도 되는데 특수법인인데 설마 못할랴? 아니야. 특수법인은 불가능한 업무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로 수수료 규정에 관해서 적용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 수수료 듬뿍 받아도 법에 안 걸려. 왜? 중개 아니야. 중개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중개 수수료는 기껏해야 0.9%야. 이거 분양대행해 주죠? 한 2.몇% 받아요. 몇 프로 받아? 2.몇% 좀 저기가 안 좋죠? 이거 분양회사가 건설하는 회사가 그 저 자금이 안 좋아. 그럴 적엔 한 5%까지 줘. 5%면 어때? 할만하지 않아요? 바닥면적 쬐끔한 거 1층짜리면 막 4억이야 요새. 4억짜리 분양하면 하나간 아이고 많은 거 하나 해주면 4억이야. 4억짜리 분양해서 5% 받아봐. 4,5. 4,5 20은 나도 알아. 근데 20이야? 20액이야? 2천이야? 4억짜리 하나인데 2천 나 들어와. 저런 거 분양대행하는데. 중개수수료 택도 없지. 그래요. 수수료 규정 적용?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적용한대요.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여부를 논할 때는 사용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서 사무소 또 됐을 때, 두었을 때는 이중사무소에 걸리는 거야? 아니야. 왜? 이거 중개업이? 아니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한 내용이야. 해답이 돼요? 예, 그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노란 것이 이런 게 한 개 시험 문제를 여기서 구성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문제는 이거요. 에이, 예를 써놔. 다섯 개를 써놓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슬쩍 빼고 다른 걸 집어넣지 않고 보암직하고 드름직한 걸로 적어놔. 이걸 그대로 써놓질 않아.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왜? 이건 무슨 규정? 제한 규정이요. 이거 말고는 못해. 근데 여기다 비스무리한 걸 적어놓고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일단요, 이건 어떻게 나오냐? 토지의 임대관리라고 나와. 토지 임대관리 있어 없어? 주택 상가로 못 받고 있어요. 이거 나오면 틀려.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농업용 창고. 농업용 창고 돼, 안 돼? 뭐를 못 박았어? 주택 상가. 그 다음. 임대업이요? 임대 관리업이요? 여러분들, 임대업하고 임대 관리하고 뭐가 달라? 그치, 임대업은 내 거야. 여러분들의 로망이야. 그지, 아까 얘기한. 빌딩 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하는 거. 여러분들 꿈 아니요? 그걸.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업 해 못해? 해! 여기 있잖아. 뭐라고? 읽어봐 한번.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해 못해? 직업물 갖고 지가 임대 못해? 법인은? 개인만 하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가는 건 임대업이다, 임대관리업이다. 임대관리는 내 건물이야, 남의 건물이야? 남의 건물 관리해 주는 거야. 청소 용역시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저 뭐야 형광등 고장 난거 고쳐주고 뭐 하고 그 관리해 줄 뿐이야. 됐어요? 임대 관리지 결코 임대업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걸 주택관리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요 이거 빼고 나와.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이용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이용 개발업 이렇게 나와. 이용 개발을 직접 한다는 거야. 거기에 관한 상담업 한다는 거야. 상담이 여러분들 우리말로 하면 뭐요? 예, 컨설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컨설팅업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틀려. 두 번째 건 이거 슬쩍 어떻게 빼고 나와. 심지어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어이. 중개법인은 부동산업 할수 있다. OX. 예? X. 부동산업이 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업자라며? 그 미국 대통령, 그 친구가 저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얘기야? 아니야, 걔는 부동산 투자야. 부동산 매매하는 애지, 걔가 부동산 중개하는 애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린 부동산업이라는 거는요, 정체불명의 용어야. 부동산업 아니야. 부동산 무슨 업? 중개업이고, 중개업과 관련시켜서 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기출문제야. 부동산업 할수 있다면 틀려. 요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주 치사하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틀려. 누구를 대상으로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부동산 114뭐 이런 거. 거기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거 틀리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를 대상 이렇게 썼어도 눈으로 그렇게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러분들 뭘 생각해? 개업공인중개사 생각해? 그러면서 틀려. 그러지 말라는 거요.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4번도 마찬가지요. 뭘 분양대행해? 여기서 토지는 없어. 분양대행은 주택상가로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런 건 붙여요. 뭐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아니면 19세대 미만, 아니면 20세대 이하, 뭐 이런 거 붙여. 다 틀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한 없어. 4,000세대 분양해, 아파트. 분양대행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 얼마나 돈 됐는 건데. 근데 지금은 별로지. 어쨌든 이걸 뺏어 왔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확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주택 상가의 분양 대행입니다. 그다음 분양업이요? 분양 대행업이요? 그것도 분양업도 틀려. 분양업은 누구 건물이야? 그렇죠. 이건 내 건물 내가 분양한다는 뜻이야? 아니면 남의 거 대신해 준다는 뜻이야? 예, 건설업자 아닌 거야. 분양 대행입니다. 요렇게 고쳐놔, 요렇게. 시험 문제는 치사하게.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요거 빼. 도배 이사업체 한대.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하는 거야? 소개해 주는 거야? 이것도 부동산 용역업이야? 용역의 알선업이야? 이거 빼먹으면 틀린다는 거요. 저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쪽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14조 2항은, 그러니까 14조 2항은 여기 봐봐. 아이, 얘는요, 노란 글씨가 시험 문제거나, 아니면 이걸 박스 주고서 몇 개냐, 찾으라야. 아마 수업 끝나면 이걸 나눠줄 거야, 문제. 그런 문제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 오늘 한 것들. 여러분들 다 맞춰봐요. 왜? 일주일 지나면 못 맞춰. 근데 오늘 수업 끝나고 하면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맞춰. 자,
이 양은요, 여러분들, 경매, 공매 업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끌고 왔는데, 여기가 부칙에 이런 게 있어요. 1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다야. 중개인, 이거 한다, 못한다. 정리합시다. 14조 1항 업무, 중개인 한다, 못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땐 중개인 포함된 거야. 이거 해요. 이거 14조 2항 업무, 중개인 한다, 못한다. 그게 시험 문제야. 중개인은 14조 2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못하는 거야, 이거 다 못하는 거야. 중개인은 이거 다 못해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요. 얘만큼은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 선. 저건 뭐냐, 등기부 보고 이 물건 좀 누가 좀 이거 좀 알아봐 주셔 하니까 등기부 보고 분석해 주는 거야. 저건 법원 꼭 데리고 가서 해야 돼? 아니면 커피숍에서 해도 돼? 아니면 중개사무소에서 하면 돼? 이거요. 공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세금 못 낸 땅.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그거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은행이 경매로 사들인 땅,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위탁해요.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해요. 이때 공매는요, 법원 가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온비드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돼. 한마디로 컴퓨터 앞에 들어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권리분석 취득할 수는 여행은 마찬가지로 뭐냐면 등기부 보는 거고, 매수신청 입찰대리 어디서 한다고? 컴퓨터 놓고 온비드 사이트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법원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런데 이거야. 경매에 물건을 갖다가 딱 권리분석 해줬더니 나 경매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네가 나 대신 좀 같이 해줘. 아니면 나랑 같이 가줘. 그게 뭐냐면 이거야.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는 거야? 법원 가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 업무만큼은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거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칠판을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 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X. 이거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아이,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 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X. 뭐만? 이것만이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경매 알선, 경매 대리야. 요거는 공매 알선, 공매 대리입니다. 경매 모일 때만. 됐어요?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X. 왜? 공매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 잘해놓고 시험 문제 보면 딴소리들 해. 이게 여러분들 네 가지 업무 중에서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되는 업무는 어떤 거다? 경매에 있어서 대리 업무야. 됐어요? 그리고 중개인은 요 업무만 못한다? 다 못한다? 예? 중개인은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만 못한다? 아니면 네 가지 업무를 다 못한다? 다 못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일반인 이거 못하니? 일반인이요. 일반인은요. 알선해주거나 대리해주거나 알선해주거나 대리해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매하려고 할 때 나한테 갖고 와. 가지고도 나한테 뭐 분석해달라면 내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물건 보고 분석해주고 이거 조심하시고 뭐하고 그리고 우선 전장 가서 그거 일반인도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알선 대리를 할 뿐이지 그거를 업무로 하는 게 업무로 일반인은 못하는 거야. 즉 업무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직업으로 뭐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까지야. 일반인은 못해. 그러나 일반인이 알선해주거나 대리해주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알선 대리는 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삼촌이 바빠서 법원 못 간대. 그럼 위임장 써주고 인감 증명서 끊어줘가지고 조카한테 대신 보내서 법원 가서 일하기 저거 시켜. 돼?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삼촌 거를 갖다가 한번 대리해 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일 뿐이야. 옛날에 누구 고유업무였는데? 변호사의 고유업무였는데 그 뜻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14조 얘기로 요 14조는 등록요건이야. 법인에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외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양을 수업했어. 그죠? 그런데 끝난 거 아니야? 책보를 왜 벌써 구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늦게 해가지고서 오늘 하나 더 해야 돼요. 요거까지만 합시다. 자, 인장등록이요. 자, 인장등록은요. 자, 중개보조는 아니라는 거요. 예,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도 인장등록한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와 도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안 했을 시와 등록 인장 사용을 안 했을 시 자격정지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을 했는데 등록인장을 사용 안 했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소속 안 하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사용했어. 이때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했을 시와 등록인장을 사용 안 했을 시의 행정처분은 다르다. 다르다, 같다. 같아.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했을 시와 등록인장을 사용 안 했을 시의 행정처분은 다르다. 다 같아.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야. 됐어요? 그 다음. 자,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건데, 여기에서 인장 등록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등록 인장이 무엇인가의 문제야. 뭐요? 등록 인장이 무엇인가? 등록 인장은요, 첫째로, 개인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장을 등록할 개인이니까 이런 게 있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인. 그리고 소속.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의 경우 등록인장이 달라요. 법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저게 다른 말로 하면 인감도장이라는 얘기요. 법인은 무슨 도장만 등록해? 인감도장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명인장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뭐라고요? 실명인장이면 돼. 그러니까 이거 틀려.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 저게 뭐냐면 인감도장이야. 개인은 인감도장만 등록하면 된다, 아니면 실명인장이면 무조건 된다. 그럼 여기도 말하는 실명인장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주민등록표나 가족부에 일치하는 이름이라는 거요. 어디요? 보통 주민등록표하고 가족부의 이름이 어때요? 같지만 반드시 같아,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있어. 특히 한자 같은 거 좀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어떻게 하면 돼? 일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명이나 가명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앙드레김 아저씨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려고 그래. 앙드레김이라고 도장 파면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파야 돼? 김복남이라고 해야 돼. 그게 실명인장이어야 한다, 그 뜻이요. 근데요, 여러분들, 도장이 조선왕조 옥쇄만 해. 그러니까 A4용지에 계약서 썼을 때 도장 하나 찍으면 A4용지 꽉 차.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있어요. 가로, 세로 77에서 30mm 이어야 한다야.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러니까 7mm 목도장이야, 그게. 가로, 세로 7mm는 넘어야 돼. 그리고 30mm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요게 여기에는 없어. 법인에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으로 가로, 세로의 크기가 7mm에서 30mm 이내여야 한다. OX. 법인은 그거 없어. 법인은 어차피 인감도장 등록할 때 그게 걸러지거든. 됐어요. 자, 개인은 인감도장이다, 아니면은 실명인장이면 된다. 근데 법인은 반드시 뭐다? 인감도장이어야 한다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개인은 실명인장 일 수 있다, 이어야 한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 근데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이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인감도장은 몇 개요? 법인도 인감도장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분사무소도 법인 인감도장 가져다가 찍어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은요, 여기는 그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봐요.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인천 시군구별로 등록,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둘 수 있겠죠, 인천은.
그죠? 그러니까 인천의 경우는 구별로 등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은 연수구야. 이쪽은 남동구야. 그러면 주된 사무소 여기 있고 분사무소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가능해요.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썼어. 도장을 찍을 때 내일름 이쪽 주된 사무소 와가지고 도장 갖고 가서 여기 가서 찍어도 돼안 돼? 돼요. 인감도장이니까. 그래서 분사무소의 경우는 인장등록 반드시 해야 돼? 안할 수도 있는 거야. 안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원주에 저기가 있어. 법인이 있어. 분사무소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어. 그럼 서귀포에서 거래계약서 하나 썼어? 그럼 원주에 있는 도장이 어떻게 해야 돼? 제주까지 어떻게 가? 일단 인천으로다가 먼저 가서 칼 타고서 넘어가? 웃기잖아,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누가 보증해주는? 법인이 보증하는 거 아니오? 법인 대표. 여기는 누구 도장이야? 대표하면 틀려. 어떻게 대표겠어? 법인이니까 법인 그 자체야. 여기는 분사무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보증할 수가 없어. 누가?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두 개는 다르다는 거요. 그래서 이 말이 지니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일종의 사용인감인 거예요. 특수한 목적에만 쓸수 있는 그러한 인감. 요런 거야, 이게. 그게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왜? 인감도장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저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내가 군대 생활을 양구에서 했어요. 군대 생활 양구인데 내가 원체 처음에는 건축학과였어요, 제가. 건축학과다 보니까 공병인 거야. 공병인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사단에 있는 땅하고 건물을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짓하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때 파단 건물 이거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다 보면은 전북 육군본부에서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오는데 저 뭐야 사단장 도장이 아니라 군사령관 도장이야. 군사령관. 근데 군사령관 어디에 있어? 원주에 있잖아 여기에. 일군사령부 여기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럼 내가 양구에서 미쳤다고 열 내려오냐고. 그 도장 하나 찍으려고. 그러니까 관장하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군사령관 도장을 일개 사병인 내가 팠어. 파고 군사령관 도장 찍을 때 내가 찍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주에다 전화해줘요. 내가 처리했다고 도장. 그럼 여기서 눈 감아줘. 그렇게 하댔어. 쫄따구 때못 모르고 여기까지 원주까지 온 거야. 그때는 양구에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기 올라오면 무진장 힘들어. 이 신남 넘어와서 인제에서 양구 저기 오는 원주 오는 버스를 타댔어요. 양구에선 없어. 그러고선 여기를 원주를 다녔댔어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곳이었지 내가 나한테는 그때. 예? 아니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래서 알아. 도장이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저게 된 거야. 내가 저걸 아주 그렇게 피부로 느껴요. 이해가 가죠? 그다음 인장 등록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그러나 법인은요, 여러분들 무슨 도장이야? 인감도장이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습니다. 가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신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요. 원래 인장을 등록하려면 가서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걸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인장 등록 신고서 쓰는 거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어떤 게더 권위가 있어? 인감증명서가 훨씬 권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인의 경우는 인장등록 신고서를 쓰는 거야. 아니면 범인은 인감도장이니까 인감증명서 갖다 내면 돼. 그 얘기는 범인은 인장등록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인장등록에 관해서 마지막 얘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웅설였어요. 요거를 할까 아니면 이걸 먼저 하고 할까. 그래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마지막입니다. 인장의 변경입니다.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며칠이요? 7일입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오. 과거에는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 정말 기출문제인데 정말 치사하고 쪼잡했어요. 인장을 변경할 경우라고 나온 적 있어. 한 경우야, 할 경우야? 하나고 하라고 어떻게 달라? 이건 변경했어. 이건 아직? 여러분들, 인장을 왜 받고? 깨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그래서 바꾸는 거겠죠? 근데 인간이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 내 도장이 5일 있다 깨지겠구나. 그거 알고 미리 바꿀 수? 없잖아. 당연히 뭐 한 경우야? 변경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면 돼, 안 돼? 완전 속이겠다면 아주 강력한 의사 아니야. 그래서 요새는 안 나옵니다. 저게 있잖아. 그러니까 15년 전 문제일 거야. 14회 때야. 저런 쪼조난 문제들은 이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가 신고하여야 한다면 틀렸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요. 여기 보시오. 인장등록 무슨 서래? 인장등록 신고서래. 여러분들 등록과 신고가 양립할 수 있나요? 등록이면 등록이고 신고면 신고지. 등록 신청서지 어떻게 신고서야. 근데 등록 신고서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신고하여야 한다도 틀리질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는. 오로지 이거야. 10일 이내 지체 없이. 틀려. 며칠 이내. 고생하셨어 여러분들. 아 참. 자 옆에 사람 꼭 껴안아주세요. 그래서 이러세요. 니는 꼭 합격할 거야. 얘기하세요. 예. 자 쉬고 잠깐만 쉬세요. 우리 뭐 저거 해야 되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